25년 차인데 저도 22년 차까지는 사이 네. 좋았다가 아, 네. 최근 2, 3년 사이에 저희 3년 됐죠, 3년. 만 3년. 2년 반 됐어. 각방 쓰자. 아, 같이 이렇게 그건, 주무시다가. 그건 주변에 많이 있더라고요. 각방 쓰는 부부들은 자는 스타일이 달라가지고. 맞아, 그런 것도 있고. 갱년기 오면서 아. 남편하고 같이 자는 게 너무 힘들어요. 아. 어떤 게 힘들어요? 불면증이 오잖아요. 그럼 잠이 들기까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사람이 있으면 더 못 드는 거예요. 예. 근데 제가 잠이 딱 들려고 하면 남편이 전립선 때문에 화장실을 가는 거예요. 아니, 이런 얘기까지 굳이 안 하셔도 되는데. 아 그러면 방광 과민증으로 바꿀게. 어쨌든 제가 잠 들려고 하면 불을 딱 끼고 화장실을 가죠. 네. 잠을 그러니까 결국 잠을 편안한 잠을 숙면을 취하기 위해서 네. 각방을 쓴다. 네. 근데 그건 핑계고요. 그냥 꼴 보니까 싫어져. 주제는 갱년기 젊고 신속하게 사는 법. 갱년기 제가 요즘 관심이 많습니다. 예. 남자는 갱년기 없어. 남자도 있지. 예전에는. 있는데 저는 잔소리가 없는 남자인 줄 알았는데 잔소리가 너무 심해지고 하다못해 눈물까지 많아지고 눈물 많아지고 그런 거 있어요. 그래서 보면 좀 안쓰러울 때가 되게 많아요. 이게 갱년기 아니에요? 너 왜 울었냐? 너 빌었냐? 이렇게 빌었어 민희 씨한테. 잘못하고 있습니다. 눈물 별로 안 흘려. 본인이 갱년기라는 걸 모르는 남편 때문에 아내들이 갱년기 증상이 악화가 되는 거예요. 맞아, 맞아. 그럼 2천 아이씩 매번 먹어야 돼. 어머머. 벌써 2천. 어머, 이것이 어떡해. 어머, 자상해라. 어머. 어, 진짜 잘 챙겨주신다, 근데. 어. 여기 좀, 여기 물 조금 흐른 건데, 그거를 그렇게. 별로 안 흘렸는데, 좀 과하게 하시는 것 같은데? 어머, 나도 이거 한번 흘려봐요. 나도 닦고 싶다. 아니야. 이렇게 너무 보기 좋아요. 네. 보란 듯이 닦으시는 거 너무 웃긴 게, 닦는 데를 보는 게 아니라, 어떡해요? 아니, 정면을 눈을 응시하면서 닦으니까, 이거 공격 아닙니까? 지금 쇼윈도 느낌 받았어. 약간 쇼윈도 부분 느낌 받았어, 그치?